만나서 반갑습니다. 커피하자입니다. 커피 알고 즐기면 더 맛있다. 알더 시즌 3.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아홉 번째 이야기. 맛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먹기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은 살기 위해서 먹느냐? 정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두 명제에 대해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좀 더 맞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왜 먹기 위해서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살기 위해서 맛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유아기에는 단맛을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쓴맛은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단순하게 맛을 비교한다면 단맛은 안전한 맛이고 쓴맛은 위험한 맛입니다. 유아기에 먹는 젖에는 유당이라는 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당에 의해 단맛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맛이 단맛일 겁니다. 그리고 유당의 단맛은 반복학습을 통해서 안전하고 추구하는 맛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쓴맛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유제품이 상했을 적에 느껴지는 첫맛이 쓴맛입니다. 우유에서 쓴맛이 나면은 상한 우유가 됩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쓴맛을 거부하게 됩니다. 유아기를 거쳐 아동기로 넘어가면서 쓴맛에 대한 거부는 더 명확해집니다. 푸드네오포비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번역해 본다면은 새 식품 혐오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새로운 음식에 대한 공포를 의미하며 대개 생후 6, 7개월부터 시작하여 만 2세에서 7세 사이에 가장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 후로는 점차 완화되는 것으로 알려진 증상입니다. 이는 주로 우유를 먹다가 새로운 이유식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안전을 추구하는 본능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푸드 네오포비아를 극복하지 못하면 아동기에 편식을 하는 습관이 발생하여 성장 후에도 뚜렷한 편식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와 아동기에 편식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음식의 맛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아동기의 성장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아동은 쓴맛에 대한 감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동이 채소를 싫어합니다. 푸드 네오포비아를 극복하기 위해서, 즉 채소를 먹이기 위해서 조금씩 양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을 하거나 8번의 법칙을 해서 8번 이상을 밥상에 올리면은 아동이 익숙해진다는 푸드 브릿지, 즉 징검다리 시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약간 들어간 채소를 알아채리고 음식을 거부하는 아동들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미래, 즉 맛봉우리에 의해 맛을 느끼게 됩니다. 미래는 주로 혀, 연구개 등 구강에 있는 세포로 맛세포가 꽃잎처럼 겹쳐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맛세포는 침에 용해된 음식과 접촉하여 맛을 느끼는 역할을 합니다. 미래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 맛을 느끼게 됩니다.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그리고 감칠맛입니다. 혀, 입천장, 후두, 인두에 약 1만여 개의 맛봉우리가, 즉 미래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맛봉우리에 20에서 30개의 맛수용세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맛수용세포는 일반적으로 30일마다 재생되는데 몸의 영양상태가 나쁘거나 나이가 들면 그 숫자가 감소를 합니다. 임신 3개월부터 태아에게 미래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5에서 7개월에 1만여 개의 최대의 미래수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후 꾸준히 감소하게 되며 연령이나 개인 차에 따라서 평균 6천에서 7천 개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45세를 전후하여 미래가 감소하고 퇴화되어 미각이 둔해집니다. 이때 다른 맛보다 단맛이나 짠맛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고 신맛이나 쓴맛은 상대적으로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음식을 달고 짜게 먹으며 신맛이나 쓴맛을 싫어하게 됩니다. 인간은 단맛에 대한 미각 수용체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칠맛에 대해서도 두 개가 있습니다. 각각 단맛과 감칠맛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쓴맛에 대한 미각 수용체는 25개 정도로 밝혀졌습니다. 즉 인간은 다른 맛보다 쓴맛에 대해서 더욱 정교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25종의 쓴맛 수용체를 모두 갖고 있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이보다 더 적은 쓴맛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이의 쓴맛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먹을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이의 쓴맛을 감지하는 유전자는 TRS-238입니다. 이 유전자를 가지신 분들은 오이의 쓴맛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맛을 판단을 할 적에 맛이 미치는 영향은 2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맛에 대한 판단은 향이 더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음식의 맛을 판단하는 경우에 혀를 통해서는 단순한 맛만을 감지를 하고 코로 맡은 향 정보를 뇌로 들어와서 맛과 향에 대한 복합적인 정보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맛이라는 표현보다는 flavor, 향미 혹은 풍미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단어이지만은 관습적으로 맛이라고 사용하여 왔습니다. 풍미라는 단어는 음식에 맛과 향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지만은 최근에는 맛과 향뿐만이 아니라 오감을 통해 뇌가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시스템적으로 성인 이전에는 제한된 음식 환경을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집밥이라는 식환경을 주로 접하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폭발적인 식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단순한 집밥 환경이 아닌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음식의 맛에 대한 학습을 시작을 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맛과 향의 조합 비율에 따라 선호도가 나누어지며 여기에 촉감, 시각과 청각 정보가 통합되어 본인의 음식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에는 달고 신, 자극적인 음식에 끌리지만 학습을 통해 더 다양한 맛의 조합을 알게 되어 30대부터는 맛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부터 미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음식과 새로운 맛집을 찾게 되는 것도 이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맛에 대한 학습을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거부를 하지만은 지나면서 격렬하게 추구하는 음식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향이 강한 음식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삭힌 홍어나 곱창이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삭힌 홍어를 경험하게 되면 그 강한 향에 먹기가 무척 어렵지만 몇 번을 경험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부담 없이 홍어를 즐기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반복 학습에 의해서 맛을 배운 결과입니다. 홍어보다는 덜하지만은 곱창의 경우도 그 향으로 인해 처음에는 거부를 하지만은 학습을 통해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홍어나 곱창과 같이 향이 정확히는 썩고 상한 향이 나는 음식의 경우 본능적으로 매우 위험한 향입니다. 하지만은 음식으로 본다면은 소화가 쉬우며 감칠맛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 향을 극복하면 쉽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커피도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커피는 향은 괜찮지만 맛은 엉망인데 맛에 익숙해지다 보면 애용하는 음료가 됩니다. 커피의 쓴맛은 경고의 맛이지만 자주 마시다 보면은 커피에서 느끼는 쓴맛에 익숙해지고 학습을 통해 위험한 쓴맛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후에는 마셔도 되는 쓴맛으로 인식하고 몸을 깨우기 위해 커피의 쓴맛을 요구하게도 됩니다. 오늘은 맛을 배워야 한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